자, 여러분 오늘은 벌집을 따러 갈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컨텐츠 하러 갔다가 앞에 벌집을 봤는데 따야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벌집이 바로 경로당에 있었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면은 노인분들이 쉬시는 곳인데 만약에 벌들이 공격을 하면 노인분들은 뛰어서 도망도 못 가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한번 떼보도록 할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벌집 따기 두려워요. 자, 그럼 지금 벌집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같이 하실 분이 있습니다. 똑바로 잡아도 제대로 먹보는 자산목보입니다. 자산목보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같이 하게 되냐, 저번에 자산목보님이랑 이쪽에서 컨텐츠를 끝냈는데 여기 경로당 앞에 굉장히 위험하게 벌집이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에 바로 떼버리자 해서 바로 찾아온 겁니다.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경로당이고요, 저쪽 위에 벌집에 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이 녀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벌은 아니고 쌍살벌 종류 같아요. 근데 쌍살벌도 사실은 말벌과입니다. 그래서 말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성향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보니까 굉장히 큰데 이 종류는 바로 왕바다리라는 종류입니다. 쌍살벌류 중에 우리나라에 사는 가장 큰 종류고 사실은 말벌처럼 그렇게 막 싸납진 않습니다. 그래도 벌집을 건들면 공격하는 게 이 벌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로당 앞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말벌만큼 피해를 끼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벌은 굉장히 이로운 꿀벌들을 죽이고 하는데 이 녀석들은 꿀벌을 공격하진 않고 나비나 나방, 그리고 나비나 나방의 애벌레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벌들이란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벌집을 땅에 두고 말벌 같은 경우는 숲속 이런 데 좀 많이 도는데 쌍살벌 종류, 특히 왕바다리는 저런 처마 밑에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녀석 채취를 하기 전에 여기 경로당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피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문손잡이인데 이쪽에 어디 있는가 봐. 저 문손잡이에요? 한번 봐도 될까요, 사장님? 야, 조심해요.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있네. 자, 여러분 아무리 순한 종류라고 해도 이렇게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인가 근처에 있는 거는 일단 사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경로당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쏘일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면역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쏘이는 것보다 몇 배 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일단 저도 이 복장으로 저 녀석들을 상대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장을 한번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슴 장어를 입고 벌옷을 시중에 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입어야 돼요. 와, 개덥다. 자, 여기서 이제 손이 무방비잖아요. 이런 고무장갑 필수입니다, 여러분. 고무장갑이 벌들이 침을 잘 뚫기 힘들어해서, 자, 이 옷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렇게 시보리가 있어요. 그래서 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야, 못보니? 못보니 왜 안 입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벌 뭐 그냥 날라오면 주먹 갖다 그냥 쳐가지고 물리칠 수 있으니까. 아, 사실 못보님이 정말 입고 싶었는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이걸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못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하긴 한데 말벌이었으면은 이거 진짜 멀리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쌍살벌이라서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자, 이제 저거를 처리해보도록 할 건데 아버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혹시 몰라서 쏘이실까봐. 자, 원래 저 녀석들이 잡을 때는 직접 올라가서 봉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감싼 다음 뚝 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높이가 엄청나게 높이 있습니다. 대략 한 5, 6m 높이에 있어가지고 긴 폭충망을 가져갔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건 또 멋있긴 해야죠. 이걸로 한번 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에 조심히 들어가겠어요. 야. 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1269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저는 벌옷 없어도 그냥 가까이에서 이렇게. 괜찮으세요? 안 무서워요? 저거 벌집 따는 거 뭐 쌍살벌이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갑니다. 와, 이거 안 따진다. 안 따져, 안 따져. 오케이, 땄습니다. 일단 따는 거는 진짜 깔끔하게 땄습니다, 여러분. 자, 먹보니 아가리 털다 졸려 나가셨고. 자, 여러분 잡은 벌들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도 일단 벌집 제거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벌집은 제거를 했고, 자, 여러분 따긴 땄는데 생각보다 너무 질겨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얘네의 습성이 말벌이었으면 지금 저한테 다 달라붙었을 거예요. 근데 겁이 많아서 다 도망가더라고요, 의리 없는 이렇게들. 자, 여러분 이 녀석 솔직히 일반 사람이면 말벌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크기 자체가 일단 2cm에서 3cm 사이가 되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왕바다리가 쌍살벌 중에서 는 장수말벌 포지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일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겁이 많은 애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벌집은 이렇게 땄습니다. 따고 이 고치 안에 번데기 혹은 애벌레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랑 못본이면 이거를 먹으면 되는 거고, 이 쌍살벌은 사실 술 같은 데에 딱 해놓고 거기다 담가버리면 죽거든요. 노동방주라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얘네들을 저희가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집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더 있을 거예요. 제가 날라다니는 거 봤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 안에도 있어요. 아까 할머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저 벌집만 꺼내볼게요. 봉지가 있거든요. 가장 얘네들을 쉽게 처리한 방법이 봉지에 담는 거예요. 못 들고 나와요, 근데? 못 들어요, 못 들어. 솔직히 말해서 말벌은 되게 위험한 곤충인데 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얘네는 1년 살다 죽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아니야, 나 얘네 왕바다리 하나도 안 무서워. 네. 우와. 아! 벌도 아예 같이 넣나요? 벌 여기 있는 애들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네. 살짝만 물러가 있어요, 살짝만. 오, 난다.
저렇게 벌집 땄는데 보시면은 안에 애벌레도 있고 고치 지어져 있는 거는 이제 번데기 확률이 크고 아니면 성충이 되려고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일단 이 녀석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오케이 하나 채지. 자 여러분 이 벌들은 저는 안 먹습니다. 먹보님은 근데 벌도 먹는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 벌들도 좀 챙겨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네. 얘네가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서 분노했다 분노했다. 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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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조심. 어 쏘였어요. 쏘였어요. 빨리. 티는 안 나는데 아직 여기 어디 쏘인 것 같은데 광범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딘지 찝질 못하겠었는데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가까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내가지고. 아니 프로죠 프로. 긁지 마세요. 긁으면 안 돼요. 그래도 뭐 한방 쏘인 거니까. 네, 괜찮나요 좀? 별로 안 아픈데요 뭐. 아까 엄청 아프다고 했는데요. 순간적으로 오디오가 다 들어가는데요. 솔직히 좀 무서워. 자 지금 요 정도 챙겼습니다. 요 정도. 으아 리질레끼 이거.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의 꿀벌급이에요. 아 꿀벌급이에요? 혹시 특이 체질 이런 거 없죠? 저 벌 처음 쏘여봐요. 아 진짜요? 알러지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 그랬어요. 지금 별 느낌이 없긴 하고. 그러면 다행이에요 진짜. 심지어 여기 팔이면 여러분 그나마 낫습니다. 만약에 목 주변 이런 데에서 기도 부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거예요. 말벌을 먹보님이 이런 아박을 준비를 해오셨대요. 그래서 오늘 쏘인 거에 대한 복수를 하시나 보다. 벌 쏘인 데 냉찜질 하잖아요. 아! 제가 냉찜질 좀 해주려고요. 여름 갔다가. 너네 뒤졌다 이러기들아. 싹 다 기절. 와 근데 이거 진짜 개 힘드네요. 땀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쏟고 있어요 쏟고 있어. 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땀나는데 팔이 뭉치까지까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근데 아직 딸 게 세 개나 더 있습니다. 세 개요? 저 아까 문 속에 하나 저거 먼저 따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음 넣어둔 거 바로 기절했다고. 우와 다 기절했어요. 진짜 바로 기절했네. 얘네가 냉기에 되게 약하다 그랬어요. 열도 약하지만. 아 그래요? 네, 냉기에 진짜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먹보님이 가져가고 잠깐 쉴게요. 와 진짜. 아니 잠깐만. 와 그냥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손 보세요. 나 뭐 수영장에서 놀았나 봐. 와 진짜 와, 덥죠 이거. 바람 하나도 안 튀어. 완전 저기 찌벌이 이게 다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딸 때 엔돌핀이 돌아서 그걸로 좀 살았어요. 근데 모포니 쏘여서 식은땀 흘리신 거죠? 아, 아니요. 한번 봅시다. 아까 조금 부어 올라. 아 여기 살짝 여기 네, 살짝 그래. 금방 가라앉았어요. 아 그래도 이거 내성이 좀 맞나 보다. 다행이에요. 평소에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우리의 콘텐츠를 위해서 가자 뒤졌다. 이번에 잠자리 채로 왜냐면 가까울 것 같거든요. 저 안에서 또 아버님 한 분이 쏘였다고 하십니다. 조지러 갈게요. 저 갈 때 올게요. 살아서 돌아와요. 갑니다.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야 이거 무섭다 막상 앞에 서니까. 자 일단 무장했고 여기 틈새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틈새에 바로 벌집이 있네. 아직 얘네가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다행히.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자 문 살살 열게요. 진짜 위험한 곳에 있다. 와 이거 문 너무 쉽게 안 열리는 문이네. 롯데타 쾅하고 열어야 되는 문이에요. 일단 쾅 열고 째볼까? 반응해요? 아니요 따로 말벌이 움직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죠? 혹시 제 등이나 주변에 말벌이 있으면 소리 질러주세요. 잠자리 제가 힘을 줘라. 자 살살, 여기다. 살살 열어볼게요. 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요? 네 한 마리 있어. 자 벌집 나왔어요. 벌집이 작네. 아 크진 않아요? 네 다행이다 세력이 좀. 와 X됐다 와 X됐다 와 와와와 쥐어 떨어졌어요. 벌 한 마리 안에 있어요. 자 펀치 날려요? 펀치 야 여기 한 마리 지금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 아 여기 나오려고 바로 앞사. 야 이건 작다. 작은데 아, 그래도 애벌레 있네요. 오케이 좋아 일단 이제 죽여주세요 한 마리. 자 이것도 일단 챙길게요. 아 진짜 뛰실 것 같아요. 아 손 떨리네 이거. 아 근데 엄청 용맹했어요. 아예 그렇게 개같이 뛰어가는데요 저? 예 노력했잖아요. 자 여러분 사장님이 또 하나 제보를 해주셨는데 저기 있죠 저게 있대요.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도 지금 벌집이 큰 게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육안으로는 아예 안 보이거든요. 이런데 처마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데 위나 와 롯데다 개체수 많다. 얘는 벌집 자체가 큰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조심하세요. 왜냐면 아까도 이 정도 가는데 애들이 튀어나왔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진짜 딸려면 한 방에 따야겠다. 글쎄 어디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다시 취하고 있으면 되나요? 지금 저쪽으로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나 아까 쏘여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딸게요. 도망가. 아이씨, 이거 돌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오케이, 됐어. 진짜 많다. 와, 미쳤죠, 여러분? 이게 제일 많아요. 우와. 저희 이거 오늘 컨텐츠가 말벌집 딴 게 아니고 벨트였나요? 벨트. 벌 다녀요.
So cute. 됐어, 없어요. 없어요? 콘크리트인 줄 알 거예요. 오른땡 느낌. 우와, 이번에 잭파 됐습니다, 잭파. 자, 여기서도 벌집만 챙길게요. 애벌레도 꽉 차 있다. 우와, 맛있겠다. 아, 좋다, 좋다. 달다, 이거, 달다. 자, 여러분, 벌 따로 처리하고 일단 벌집 빼볼게요. 자, 여러분, 알지 꺼냈습니다. 야, 이거 알차, 알차. 야, 이거 뻔데기 애벌레 진짜 많아요. 아까 그거보다 훨씬 작은데도 여기에 훨씬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저 뒤질 것 같아요, 진짜. 저 진짜. 와, 역대급 컨텐츠. 자, 여러분, 이것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벌이 있나 없나 볼게요.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보이시죠? 벌 한 마리도 없어요. 아우, 뿌듯해.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 어머니, 다 처리했습니다. 네, 벌집 다 땄습니다. 안전하게 다니세요, 이제. 나오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아, 저희 밥 먹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잘 지내세요. 아, 뿌듯하다. 아, 뿌듯한데. 밥 먹을걸. 배고픈데. 들어갔는데 참기름 냄새. 그렇겠죠. 근데 제가 몸에서 썩은 내가 나가지고 할머님들이 밥을 안 드실 것 같아서 제 냄새 때문에 이 가슴장아가 썩은 내가 나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나머지 하나 딸기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벌이 없어요. 근데 집을 지어지었잖아요. 얘네들 1년생이기 때문에 일벌이 되면은 그 집을 찾아 나선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따놓는 게 좋아요. 내년에 돌아올 수도. 그렇죠. 빈집에 발을 깔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저 물에 젖지 않았잖아요. 가슴장아 신발에 물 빠진 소리 나요. 당황해서 나 수영하고 온 줄 알았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빈벌집이네. 네, 빈벌집. 근데 이거 빈벌집인 줄 알고 건드렸는데 벌 한 다섯 마리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도망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 살짝 이제 크라우드 스타트 준비하고 계세요. 한번 쳐볼게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보세요. 안 따지잖아요. 진짜 단단하게. 오. 됐어. 진짜 단단하게. 오케이. 나 보다. 얘는 버릴 거죠? 얘는 버려야죠. 일단 아무 뭐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밟아버리죠. 오, 야, 시원하다. 오. 아, 징그러워, 씨. 어, 꺼져, 씨.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는 벌집 들고 가서 벌집 한번 초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최악이다, 최악. 아니, 아니, 몸은 최악인데, 기분은 최고예요, 오늘 컨텐츠. 아, 할머니들 미소가 진짜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오셨을 때 경계하셨거든요. 뭐 하려고, 이렇게 막. 뭐 하려고 했는데, 벌집 따려고. 응, 그래야. 자, 집에 가서 먹어볼게요. 라삭라삭. 가슴장어 벗어볼게요. 아까 찬방찬방 한다 그러죠? 방금 물 떨어진 거 보셨어요? 물 나오는 거 보셨어요, 지금? 이거 개 더럽지만 땀입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보지 마세요. Don't try this. Eat at home. 이거 한번 거꾸로 쏟아보면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나왔다. 와, 물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와, 진짜 미친놈. 와, 리얼, 로카리 스웨트. 와. 와, 진짜 이 정도였습니다. 진짜 집에 가서 먹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벌집을 들고 집으로 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제가 얘를 가져올 때는 말벌집 하나 딱 그대로밖에 없었는데 제가 가지고 오는 동안 차 안에서 이렇게들이 우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에 말벌이 4마리인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집 안으로 들고 가서 애벌레를 적출하기에는 안에 라오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밖에서 이 말벌을 일단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벌집 위에 말벌들 4-5마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들을 지금 잡아 녹칠게요. 넌 뒤졌다. 양놈을 했기야, 체일 했기야. 내가 뒤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얘네들을 가장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알코올에 담그는 겁니다. 장수말벌이나 말벌같이 굉장히 위험한 녀석들 있잖아요. 그 녀석들을 퇴치할 때는 잡아서 바로 그냥 술, 알코올에 담가버립니다. 그럼 애들이 쪽도 못 써요. 리바, 개, 아칼레키들. 근데 이 녀석들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 독침을 무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냥 개 설치고 다니죠. 그래서 꿀벌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쏘지 않는 게 자기가 침을 쏘면은 위장이 같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다 보니 잘 공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독한 술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술을 준비했는데 샤밋을 21도짜리 너네 다 뒤졌어. 자기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구멍을 내릴게요. 그 다음에 이 구멍 사이로 애들을 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잡았거든요. 침 쏠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얘네는 침을 쏠 때 위장이 내뿜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 먼저 박으려고 갖다 댑니다. 하지만 쇠다 이 리발 낼게요. 자, 이제 요거를 요 술통에다가 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렇지. 그러면 뒤지는 거예요. 자, 한 마리 더 잡아보자. 오케이, 잡았다. 독침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춤을 롯나게 춥니다. 언제까지 엉덩이 춤을 추게 할 거야. 뒤져라. 너도 친구한테 가. 아, 그래, 너도 잘가, 잘가 상순아. 일로와 보지야. 어유, 얘 다리 잡았다. 날라가겠다. 얘 날라가겠다. 날리기 전에 익사해라. 자, 여러분, 이제 다 마무리. 오우, 리발 이렇게 한 마리 더 있네. 야, 얘들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방금 잡으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막 보면서 도망가요. 말벌들이 굉장히 시력이 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벌이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경계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봐요. 자산먹번이도 쏘일 때 제가 봤거든요. 한 마리가 쭉 날아오더니 보통은 앉아서 독침을 쏘고 가는데 얘 공중에서 그냥 팡 쏘고 가더라고요. 저는 쏘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행히 지금 통화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십니다. 너가 마지막이야, 꺼져라.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벌집을 지금 꺼냈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애벌레 집을 파괴했었나 봐요.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애벌레
애벌레들 보이시죠? 여기 원래 이렇게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부셔가지고 안에 있는 애벌레들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애벌레들은 지금 살아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벌집을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애벌레랑 번데기 싹 다 뺀 다음에 추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로 어떻게 할 거냐? 토네이도 리발리기더라. 버려버릴게요.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벌집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 막들이 보이시잖아요. 흰색 막을 까보면은 세 종류가 있을 겁니다. 애벌레, 번데기, 성충. 성충이 발견되면은 즉시 말벌주로 만들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혹시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 뚜껑을 먼저 따놓을게요. 왜 긴급해? 보통 얘네가 나오면은 날개를 이렇게 말리고 있어. 날 준비를 하는 거지. 근데 간혹 가다 재능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 재능 있는 애들은 바로 날아버릴 수도 있대. 그러면 바로 날아가서 라오니한테 가서 쏘면 너 그 벌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죽여. 자, 우선 여기서 애벌레들을 빼볼 건데 이 녀석은 밖에 튀어나와 있었던 애벌레거든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애벌레들을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아주 통통한 녀석 있죠? 자,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요. 요 녀석들도 이쪽으로 싹 다 옮겨줄게요. 우와, 얘네 엉덩이 쪽 보여? 엉덩이 쪽 보여? 아, 근데 되게 미안하다. 왜냐면 나 너가 초점 안 맞아서 손 뒤로 해준 거잖아. 어. 직업정신에 되게 감동을 했는데 굉장히 고민했거든. 거기서 와, 이 감동을 내가 이걸로 깨뜨릴까 말까 했는데 아주 잘 선택해서 네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까. 쓰레기새끼. 저런 엉덩이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걸로 달라붙어 있다고 해요. 벌집 안에. 그리고 이 말벌 애벌레 같은 경우는 말벌레. 너 진짜 뒤진다. 말벌 애벌레 같은 경우는 아가리에서 젤리 같은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로얄 젤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도 애벌레가 있죠? 자, 이 녀석 한번 빼볼게요. 우와, 임마 이거 크기 봐. 크기 보여? 봐봐,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드릴게요. 엄청 크지? 자, 근데 여러분 얘 노랗잖아요. 이 노란 게 뭐냐면요, 곧 번데기가 될 애들입니다. 장수풍뎅이나 사슴물레 애벌레 같은 애들도 번데기가 트기 전에 몸이 노래집니다. 얘네들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번데기가 되기 전에 몸이 노래져요. 얘네들은 완전 변태를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이거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은혜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은혜가 노랗게 변하면은 곧 번데기가 될 애들이에요. 여보네, 여보 노랗잖아. 이거 찍어줘. 알았어, 알았어. 어, 나. 이거 찍어줘.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마리 있거든요. 살살 터지지 않게. 오, 우와. 오, 이거 더 커, 맞지? 야, 근데 이거 재밌어. 피지 뽑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조그마한 점점점들 보여. 이게 뭐냐면은 애벌레들의 숨구멍이에요. 그래서 보통 숨구멍이라고 하면은 얼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애벌레들은 옆에 숨구멍이 달려 있습니다. 르마트. 아. 내가 해볼까? 뭐? 그거 이거 뽑는 거? 어. 해봐. 은혜야 미안한데 멘트도 해야 되는 거 알지? 어. 해봐. 자, 여기 보세요. 아가리를 벌리고 있죠? 이때 낙하채세요. 으악. 오! 이거 보세요. 노랗죠? 오! 이게 바로 번데기 되기 전. 개빡치네. 은혜야, 새로운 거 뭐, 지어서라도 해봐. 지어서요? 오, 여기 로얄 젤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맛있겠네요. 촉촉. 잘하는구만. 여기서 어딜 뽑아볼까요? 흰색 한번 걷어봐. 어. 팍 튀어나오지 않아. 겁먹지 마. 잠시만요. 왜? 아니, 갑자기를 왜 뽑아, 미친. 흰색 막을 한번 걷어보면. 꽝인 것 같아. 아, 꽝이야? 응. 아, 이런 500원 날렸네. 다음 거 있을 것 같아, 안에? 응. 꽝.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진짜로? 해봐. 이게 막이 어때? 엄청 질겨? 응. 뭐 있다. 뭐 있어? 꺼내봐. 터지지 않게 해. 번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잘 터지거든요. 아니야, 번데기 아닌 것 같아. 눈 돌아다. 어? 왜? 머리를 뗀 것 같은데? 무슨 머리인데? 이거 뭐야? 어, 몰라. 내가 어디에 했지? 안에 뭐가 있어? 응. 뭐야? 뭔데? 번데기다, 번데기. 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거의 말벌의 형태랑 똑같아요. 다리도 지금 옆에 나와있고, 다리가 총 6개인데, 6개로 다 나와있고, 대가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애벌레보다 사실 번데기가 맛있대요, 은혜야. 들어가라. 요, 번데기 찾았어. 번데기 찾았어. 근데 얘는 왜 둘러싸여있어? 빼봐. 터질 텐데, 은혜야. 뭐. 어, 예? 은혜야, 너 근데 눈빛 좀 또라이 같아, 지금. 살짝만 눈알을 내리고 촬영해. 아니, 야, 너는 개또라이 같아, 진짜로. 어, 징그러워. 뭔데? 번데기야? 그런 거 같아. 번데기다, 번데기인데 거의 뭐 성충 같은데? 자, 여러분, 요것도 번데기인데, 이거는 벌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얘네가 1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애벌레에서 번데기 되고 성충으로 변하거든요. 자, 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얘도 키. 우와. 개빡친다, 진짜로. 은혜야, 그럼 손에 한 번만 올려봐. 애벌레만. 아까 했잖아. 아니야, 아까 너 이러면서 개 털었잖아. 나 애기 만져야 돼서 안 돼. 나는 육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너 애기 장갑 끼고 만지잖아. 개소리 하지 마. 아가리에서 로얄 젤리 나온다. 봐봐. 자, 이렇게 얼굴 묻히면은 손가락 보여, 젖은 거? 응. 자, 이렇게 로얄 젤리가 나옵니다. 요걸 애들이 받아 먹어요, 성충들이. 자, 일단 빠른 속도로 싹 다 적출할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성충이 나왔습니다. 자, 임마 이거 보이시죠, 임마. 자, 얘는 지금 보세요. 성충입니다, 성충. 보시면 지금 얘가 날개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작게 옆에 날개가 있습니다. 자, 말리면은 요 작은 날개가 펴져가지고 애들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쏘겠죠? 친구 만나러 가자. 들어가 버섯.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더 어른스러운 녀석을 만났습니다. 자, 얘 보이시죠, 여러분? 자, 얘는 날개도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보이시기 날개 접혀 있는 거. 요런 느낌들은 몇 시간만 있으면 요 날개가 말라가지고 펴가지고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엉덩이는 독침도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익사해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싹 다 뺐는데 지금 요쪽에 또 따로 빼놨잖아요. 자, 얘네들을 왜 빼놨냐면은 자, 얘네 색깔 보시면은 얘네는 일주일 내로 성충이 되는 애들입니다. 색깔 완전 다르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먹었을 때 독침이 있으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을 거고 요런 애들 있죠. 엉덩이가 노란 애들. 요런 애들만 선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는 똑같이 알코올에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이렇게 다 빼낸 녀석들을 뭐로 먹을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로 먹을 거냐면요, 바로 카나페로 만들어서 먹어보자. 카나페로 하면은 뭐냐면요, 크래커 위에 치즈 올리고 토마토 올리고 해가지고 와인안주랑 같이 먹는 그런 거죠. 저도 옛날에 그 여자친구 아유.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지금 생으로는 먹기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맛있게 볶은 다음에 카나페 위로 먹고 볶은 것만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사실 물에 씻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벌집이란 게 사실 굉장히 깨끗해요. 얘네들이 나무를 타액과 섞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하나 다 옹졸하게 지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냥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봤는데 보통 구울 때 식용유보다 들기름 같은 거에 딱 하면 훨씬 더 맛있대. 자, 그래가지고 바로 후라이팬! 띵! 띵! 자, 요거는 몇으로 할 거냐면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파이브! 은혜야, 여기다, 여기. 식스야. 아, 식스, 식스. 은혜, 여기. 육만불. 자, 여러분, 들기름을 싹 이렇게 뿌려주고, 요렇게 바로 입주아! 자, 이게 얘네가 많이 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열을 군데군데 이렇게 가열을 해두면은 잘 튀지 않습니다. 이제 안 튀어요, 잘. 봐봐, 은혜야. 근데 맛있겠지 않아? 아니. 한 번은 안 걸리는구만. 잠깐만, 은혜야. 너 뒤질래? 얘는 그냥 벌이잖아. 그거 나 아니야? 네가 독충한 거야, 얘. 얘 그냥 벌이야, 벌. 얘 독침 있어. 자, 이 벌 같은 놈들을 버릴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루추. 자, 통후추 싹 갈아주고. 저는 좋아하는데 은혜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세요, 바세. 계속해. 한 시간 동안. 바질. 바질. 아, 뭔데? 아, 나 지금 여러분. 지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몸에 장치가 하나 걸렸는데 좀 이상한 게 웃을 때마다 내 여기가 아파, 명치가. 이게 무슨 명이에요, 여러분? 말벌 시작할 때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 웃으면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 바질 싹 한번 해주고. 이런 건 섞일 때 또 제대로 해줘야 돼. 웍. 오빠. 진짜 안 흘렸어, 은혜야. 아, 씨, 그만해. 육안으로 이렇게 보지 마. 너는 카메라맨이야. 넌 카메라만 보는 거야. 하지 말라고. 아, 잠깐만. 아씨, 뭔 줄 아세요, 혹시? 그거잖아. 뭐? 지푸라기에 이렇게 저주거는 거. 그거 어제 밤에 걔가 하고 있던데? 누가? 상만이가. 아, 진짜 재미없다. 그게 걔가 하고 있던데? 김은혜가. 아, 너 때문에 끝났어. 성훈아, 이거 지푸라기까지만 해. 그거 걔가 그거. 하고 있던데? 누가? 성훈이가. 들어가라. 너 요새 개 빠졌다, 은혜야, 근데. 나 집중하느라. 아, 카메라에? 어. 잘했어. 월급은 삭감될걸? 월급도 없으면서 뭐 월급 삭감이 뭐. 뭔 소리야? 성훈이 말한 건데, 성훈이. 너 말고. 그 지푸라기 인형 들었어. 또 시작해. 너 혼자 상상했어? 지금? 어. 무슨 상상이야? 정확히 말해줘. 네 지푸라기 인형. 내 지푸라기 인형을 상상했는데 그렇게 즐거워? 2층 가서 하나 만들어. 은혜야, 정신 차려. 너 내가 이렇게 뭔데 정확히 상상이? 진짜 성훈 씨가 뜨끔하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미친놈이야 진짜로. 아니지, 성훈아. 이제 해야 돼. 자,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크레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미치겠어? 지금 그 지푸라기 인형 어떻게 됐어? 네 머릿속에서? 성훈이가 부러뜨려. 아, 와. 너
재밌는 머리통을 가지고 있구나. 자, 여기다가 우리들이 흔하게 먹는 크래커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흩날려라 치즈래끼 푸스삭 팅팅팅팅팅 이렇게 올려주고, 다음 재료는 방울토마토입니다. 라사 사무라이 방울토마토도 위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제 여 위에다가 대망의 이 볶음들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애벌레들만, 와우. 자, 이제 두 번째 거는 번데기만, 세 번째 거는 믹스로 가겠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벌 애벌레 카나페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축배를 해볼게요. 우선 본연의 맛을 먼저 즐겨보기 위해서 볶음 먼저 한번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애벌레 먼저 먹어볼게요. 사실 말벌 애벌레나 이런 거는 생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맛있는 게 여러분 곤충치고 맛있는 겁니다. 그냥 먹었을 때 담백함은 있겠지만 사실 일반 음식이랑 비교하면은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초배를. 굉장히 담백해요. 이건 진짜 담백해. 자, 이제 번데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자, 먹어볼게요. 초벨! 번데기가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우와, 애벌레보다 번데기가 훨씬 맛있어, 진짜로. 형이야, 네 표정 그 불어? 지푸라기 맞는 아이?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은혜야, 이거는 아 진짜 곤충의 맛이 아니라니까. 곤충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왜 니한테 그렇게 이해를 바라고 있었지? 누구라도 공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얘밖에 없어요. 공감할 수 있는 게. 와, 진짜 맛있어. 번데기 진짜 기가 막혀. 어, 잠깐만, 요런 거 좀 맛있어 보여. 여기 약간 바싹 태운 것들 있죠? 요런 거 좀 맛있어 보여요. 초베르. 아, 근데 확실히 애벌레는 살이 통통하다 보니까 약간의 꿉꿉함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번데기는 진짜 들었어? 번데기는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거는 그냥 뭐냐, 넷플릭스 보면서 먹겠다. 명치가 더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대망의 애벌레 카나페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평소에도 카나페를 안 쳐먹는데 그 맞지? 1g 거에서 먹어보네. 먹어볼게요. 초베르. 평소 카나페에서 식감이 좀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사실 맛이 크게 안 나요. 그냥 뭐 애벌레가 들어갔나? 눈 감고 먹으면 어? 뭐지? 아무것도 그냥 안 들어가 있는 느낌? 살짝 양만추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바로 자 번데기 먹어볼게요. 초베르. 얘는 맛이 나. 얘는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담백하거든요, 번데기가. 약간 담백감이 좀 더 더해지는 딱 그런 정도인데 벌레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끝에 살짝 벌레 맛이 난다. 벌레 꿉꿉한 맛이 살짝 나네요.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자, 이번엔 믹스. 자, 마지막 믹스 먹어볼게요. 초베르. 지푸라기 인형 오늘 만든다. 믹스는 지금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맛? 네, 이게 끝맛을 봐야 돼요. 끝맛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 믹스는 그냥 뭐 적당합니다. 담백하게 그냥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사실 왕바다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 산에 있을 때는 굳이 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처마 밑에 사람이 사는 주택 밑에 많이 짓는 애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목보님이 바로 쏘이셨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자기 집을 건들면은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건드는 경우도 있고 노인분들이 도망치기도 힘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주변에 있는 벌집 많이 떼서 좋은 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뭐 말벌집이나 장수말벌집 이런 거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제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지러 갈게요. 파이어.